북한에 있는 중고차를 사신다고요? 아 그럼 사셔야죠. 케이카 홈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다 건너 중고차도 케이카에 팔아요. 끝. 내 차 사기 홈서비스도 북한에요. 케이카. 저는 이날이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시작되던 6월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잘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상을 했습니다. 뭔가 출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원분께서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너는 회사에서 시킨 대로 일을 하지만 기대만큼 못 따라오는 것 같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기 위해는 더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는 만큼 많이 됐으니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지 못한 탓에 세세한 곳에서 잦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시킨 대로 일은 하지만 지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째 면담이 있었습니다. 임원분은 과하게 잦은 실수와 업무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임원분이 하신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고 전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을 바닥을 향했습니다. 저는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에 와서 육성으로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일 없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이미 경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냥 수긍해버렸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다고 저에게 이직하기 전까지 조금도 회사를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 후에 일주일만 더 다니고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공고사직을 받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가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출근이 목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이제 할 것도 없어서 가까운 안양천에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 주위 친구들은 경력도 쌓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잡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격차는 연봉이나 커리어에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30대가 되니
만나는 시간이 각자가 많아지고 서로 간의 연락과 만남의 횟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집을 산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긴 친구들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30대 초반만 해도 결혼한 친구는 많이 없었거든요. 10대 중반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들 꿈을 찾겠다고 달려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28살에 첫 취업을 했습니다. 첫 취업을 하고 저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대출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력을 생각하고 취업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됐기에 일단은 불러주는 곳으로 계속 취업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한 분야에서 경력은 쌓이지 않고 가려는 일과 다른 업무로 변수가 찾습니다. 전문성 없는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력으로 취업이 될까요? 전 아직도